2020년 8월 2일 니키 일기.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늘이 쉬는 날이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각했다.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다른 친구 방에서 같이 이야기하거나 같이 자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지났는데, 오늘은 22명 같이 생활하는 마지막 날이니까 너무 너무 한 달 동안 너무 즐거웠고, 그리고 제가 성장 많이 했던 기간인 것 같아. 너무 내가 한달 동안에서 느껴진 게 친구들이 너무 존재 그런 것들을 너무 느껴졌다. 친구들이 존재가 얼마나 큰지 뭔가 그런 생각을 들었고, 만약에 친구가 없으면 약간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, 많이 내가 한 달 전에는 너무 한국말도 별로 잘하지 않고 서투링 뭔가 그런 상태였는데, 너무 친구들 덕분에 내가 성장했던 것 같아.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밖에 없다. 현들도 그렇고 다니엘 동생도 그렇고 동갑이 다 다키도 그렇고 다 친구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성장했던 것 같아. 그리고 한 달 동안에서 알려주시는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서포트 해주시는 다 모두에 너무 감사하고 있고, 그 감사를 내가 만약에 밭에 올라갈 수 있으면 꼭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가 목표였던, 꿈이었던 아이돌, 그리고 그거 멋진 모습을 진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, 내가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침대 자고 자기 전에 많이 생각했던 그런 일이었다. 너무 내가 이 한 달 동안 너무 중요한 기간이었고, 이 기간에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. 오늘은 너무 추억이 많은 한 달 동안이었고, 그리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 날이었다. 오늘은 아직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은 다양하게 쉬고 파트에 꼭 올라가겠습니다. 네, 올라가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. 정말로. 2020년 8월 2일 니키 일기 끝. 안녕.